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내부 소식통이 현재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완전 통제구역이 위치나 정보까지 극비로 다뤄진 곳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기존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던 정치범 수용소가 김정은 집권 이후 다시 부활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아울러 폐쇄 또는 축소됐다고 알려졌던 또 다른 수용소는 김정은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권력투쟁의 여파로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는 전언이다. 정치범 수용소 사정에 정통한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해체됐던 17호 관리소는 2014년 11월 원수님의 방침에 따라 다시 생겼다며 원수님 시대 첫 발자국과 함께 처형된 사람들과 그 가족, 친척 등이 많아지면서 관리소가 부활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숙청 작업의 여파로 폐쇄됐던 정치범 수용소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7호 관리소의 위치에 대해 그곳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사회 안전성 문건에도 정확한 지역명이나 산, 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리 정보는 엄격한 기무정책에 의해 특별하게 통제돼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실제 지명이 아닌 가상의 지명으로 17호 관리소의 위치 정보를 숨기고 있다. 17호 관리소는 문건 상 개천시 명땡동의 본소가 건일동과 이동의 각각 분소가 소재하는 것으로 돼 있긴 하나 명땡동이나 건땡동은 일반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개천시라고 하지만 실제 개천시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7호 관리소가 실제로는 개천시 행정구역 안에 속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7호 관리소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관리 주체인 사회안전성의 철저한 기밀 정책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17호 관리소의 존재와 운영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최고급 기밀로 다루고 있으며 이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안전성에서도 극소수의 성원들만 27호 관리소 정보에 접근 가능해 같은 안전성 사람이라도 알 수 없고 관리소 실정에 대한 것도 제한된 성원과 문서로만 단선 통제 보고되고 있다면서 17호 관리소는 관리자 가족들의 거주, 이사, 퇴거까지도 모두 비밀로 다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은 2013년 발표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에서 17호 관리소가 지난 1983년경에 폐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본부의 취재 결과 해당 관리소는 2014년 11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부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벌어진 대대적인 숙청 여파로 폐쇄됐던 관리소를 부활시키는 한편 이를 극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17호 관리소에는 당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의 반기를 든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으며 대부분 종신형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곳에는 당과 수령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거나 국가가 지정한 반동적 행위를 한 대상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활동가, 해외 및 국내에서 한국행을 시도한 자들과 그 가족, 정부 정책의 의문을 제기한 대상들이 수용돼 있다며 이들은 짐승보다 못한 한심한 생활 조건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전했다. 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7호 관리소 수감자는 2020년 약 2만 1,000명이었으나 2023년 약 4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 국가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 요소가 많이 증가해 정치적 의견 표출자, 정책적 반대자들이 속출하면서 관리소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17호 관리소는 안전성 산하 관리소 중에서 제일 교화가 강한 곳이라며 이곳은 교화의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보다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출소 가능성이 있는 혁명화 구역과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완전 통제 구역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안전성 산하 관리소는 혁명화 구역으로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는 완전 통제 구역으로 운영된다. 17호 관리소의 경우에는 사회안전성 산하에 있지만 완전 통제 구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정치범 수용소란 남한의 구금시설 하면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이 떠오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있긴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교도소처럼 건물 몇 개로 구성된 곳이 아닙니다. 수용소별로 다르지만 차를 타고 수십 분 또는 걸어서 2-3시간을 가야 할 정도로 방대한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안에 거주 지역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농사짓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학교도 있고 병원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가 정상적인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주지는 단층 건물에 두네 세대 정도가 거주하는 하모니카 집이거나 나무와 흙으로 대강 지어 비가 오면 무너지는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작업장은 대개 탄광으로 갱 안에 들어가면 10시간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있지만 공부보다 작업이 우선이고 병원은 있으나 항상 약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마취약이 거의 공급되지 않아 마취도 없이 칼로 째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인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용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거나 기관원들에게 맞아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교사에게 구타를 당하고 아이들이 작업 도중 사망해도 그뿐입니다. 공개 처형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영양실조로 수용자들은 각종 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전체 지역을 전기철조망 등으로 둘러싸 외부와 격리해놨는데 수용소가 위치한 곳 자체가 험준한 산악지역이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을 후에 방문했던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km 정도 깊은 산골로 들어가야 했고 산이 아주 높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뉍니다. 완전통제구역은 기관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고 혁명화구역은 고된 노동을 하며 이른바 혁명화 처벌을 이행하는 장소입니다. 북한 인권보고서는 완전통제구역 내 수용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기도 한 것으로 기술돼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온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은 죽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수용구역이라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성분 문제, 이른바 말반동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를 훼손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비리 문제,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히거나 가족이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김일성 일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례를 보면 술자리에서 김일성 정권에 대해 비난하거나 김일성 일가 초상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김일성 초상화에 낙서한 범인으로 지목된 경우, 3대 세습에 대해 비판하며 지도자는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정말 무자비하게 끌려갑니다. 정치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보위부에 체포된 뒤 실종되게 되는데 가족들은 그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라고 합니다. 가족들까지 수감되게 될 경우 보위부원들이 집이나 직장, 학교로 찾아가 체포한 뒤 수용소까지 이송했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학교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지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적인 곳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서만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범 수용소 밖에서도 북한의 인권유린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공개처형, 고문, 구타, 영장 없는 체포, 강제노동, 권력기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등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진보 진영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므로써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정권인 만큼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한북한 인권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을 통한 냉전구조 해체로 한반도에서의 군사 긴장 구조를 완화하고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같은 정치군사적 구조에 집중하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인권 문제를 뒤로 밀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다 보니 북한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는 주요 논의 대상에서 빼버리게 된 것이죠. 진보 진영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